OSEN 이종서 기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이었던 지난 2015년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도전 선언을 했다. 그동안 김현수의 프로 생활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다. 지난 2006년 두산의 육성 선수로 입단했지만 타고난 타격 재능으로 주전 한자리를 잡았고 2015년 타율 3할 2푼 6리 28홈런 121타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김현수는 미국 무대 도전 욕심을 내비쳤고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2년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인터뷰를 한 김현수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빅리그 첫해 김현수는 시범 경기에서 타율 1할 7푼 8리에 머무르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독한 플래툰 시스템을 이겨내고 95경기 타율 3할 1리 6홈런 22타점으로 준수한 성적으로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다. 그러나 2년 차는 더욱 가혹했다. 계속된 플래툰 시스템의 타격감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결국 시즌 중반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트레이드 됐다. 팀 성적은 좋지 않지만 외야진 만큼은 탄탄했던 필라델피아에서 김현수가 기회를 잡기는 더욱 쉽지 않았다. 결국 올 시즌 96경기 타율 2할 3푼 1리 1홈런 14타점으로 시즌을 마쳤다.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재진입과 국내 복귀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 그러나 올 시즌 활약이 적었던 만큼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김현수를 향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구단은 없을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만큼 김현수도 벤치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야구를 펼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결국 김현수는 자신이 말한 실패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친정팀 두산이 아닌 옆집 LG와 계약을 맺은 김현수는 5일 시무식에 참가해 LG 선수단 전원과 인사를 나눴다. 사실상 LG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공식 행사다. 이날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한 김현수에게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 본인이 내뱉었지만 다소 민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러나 김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해줘서 감사하다. 언제 이 질문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현수는 당시에 대해 그때는 너무 겁이 없었다. 어리지는 않았지만 너무 잘 풀리니 생각 없이 떠든 것 같았다고 되돌아봤다. 이어서 그는 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생각뿐 아니라 선수로서도 한 단계 발전했다. 최근 훈련에 대해 묻자 김현수는 예전에는 체력, 힘 위주로만 준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체력은 운동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몸을 수월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을 알게 됐다고 선수로서도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었다.